맨날 한번 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랑 북적북적대다가 이렇게 셋만 온 건 또 처음이네. 네, 처음 오셨지. 왜냐면 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제 동생네 가족 이렇게 늘 저 집 가서 먹을 땐 항상 최하 7~8명 이렇게 먹던 방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셋이 앉아서 먹으니까 처음에 되게 좀 낯설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아이고 참.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셨어. 그래서 3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네. 그 무렵에 저희 집에 두 번 오셨었어요. 바로 그때 많이 힘들으셨을 때. 아버님이 배우님 되게 칭찬하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또 아들 자랑을 엄청 하셨구나. 반찬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우리끼리 세 명이서 와서 먹기에는 반찬이 너무 많이 남네. 그치? 늘 많이 와서 먹어. 다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맞아. 수연아, 사실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 처음 왔잖아.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집 이런 데를 일부러 좀 잘 안 오는 거야. 생각날까봐. 네. 맞아, 생각나. 보고 싶으니까. 그럼 또 이제 할아버지 생각 더 나고 그럴까봐. 다 마찬가지야. 아빠가 할아버지랑 자주 갔던 집 뭐 그런 데는 잘 안 가. 허전함. 나는 지금 이 저 VCR 보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재욱이를 내가 조금 더 저 지역에 사는 건 내가 소문만 들었지. 아, 미리 알았다면. 안재욱 씨가 살았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 맞아. 편하잖아. 아버님이신데. 맞아.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는데. 거기 가서 뭐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 지금 방송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나네. 맞아요. 나 아버지 저랑 비슷하세요. 잘 안 어울리시죠. 식사하니까 또 만나면 또 이제 아유 그럼 대면대면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오빠들 고양이들 졸려. 아유 저 졸린가 봐. 어떡해. 천금 만나냐. 조연이 진짜 졸린가 봐. 그러나 막 더운 데서 땀 흘리다가 이제 들어와서 배가 부르니까 바로 자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잘 먹었습니다. 도현이는 잠이 들어가고 차에다가 눕혀놓고 왔어. 네,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이게 뭐야? 이게 반찬 어머니 갖다 드리시라고. 아, 은정이 있네. 다음에 오실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요. 수연아 할머니하고 같이 와, 엄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나중에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밥 먹을 거야. 수연아, 이거 야채 좀 씻어줘. 진짜 큰딸은 좀 다르네. 요거 두 개. 도현아, 누나랑 가서 이거 호박하고 감자하고 하나씩 씻어와. 알아. 초록색, 나 초록색. 알겠어, 줄게. 초록색. 잠깐 누나가 씻고 도현이가 갖다줘. 고기 구워 먹고 야외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데잖아요. 와, 날씨도 따. 도현아, 물 틀어. 왼쪽으로 돌면. 도현아, 위에서. 어, 잘했어. 여기 위에서. 어, 너무 많아. 여기 위에. 아니, 일단 위에서. 오, 너무 다정하다. 이거 감자 취향이야. 어머, 손 야무지. 아빠한테 갖다 줘. 이거는 잡. 이거는 잡. 근데 저렇게 하니까 도현이 또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걸 그냥 보고 배우는 거야. 누나가 거지. 하니까 그럼.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나도 같이 갈래. 내가 씻을래. 맞아, 하면서. 맞아. 안 시키면 애들 몰라요. 맞아요, 좀 시켜야 돼요. 네. 이거는 잡. 이거는 잡. 고맙습니다. 헐. 이렇게 가져가서 누나를 줘. 누나한테 씻어달라래. 수연이 진짜 한 몫을 하네요. 그럼. 잘하네. 너무 잘한다. 아, 이거 무거워. 아, 그
같이 같이 쏟아지면 큰일 나. 여기 아빠. 어. 도현아, 우리 오늘 국수 먹을 거야. 좋아? 애들 면 좋아하니까.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요리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버섯. 버섯? 버섯? 어, 귀여워. 너 자꾸 입에다 넣을래? 응. 치즈짬. 아, 된장. 된장. 오. 간단하게는 된장에다가. 저 정도면 뜨겁지. 뜨거우실 것 같은데. 열 올라오고 저 막 직사광선에. 뜨거워, 뜨거워. 아우, 야.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어떡해. 아, 근데 애들 거 조금 끓이는데 숯이 너무 깊으니까 너무 뜨거운다. 그 열기는 올라가. 이게 조그만 냄비가 아니니까. 반죽막이야. 저게 또 화력이 좋잖아요, 타면은. 아이고. 수제비 카레랑 칼국수 넣어서. 야, 피로도. 아유, 다 영양식이다.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것도 이제 가족들 위해서 하는 거죠. 아유, 맛있겠네. 미역국도 가마솥에서 끓인 것과 냄비하고 완전히 달라. 국밖에 없어. 야, 요거는 찐이다. 아빠 거? 어머, 수저 넣고 있어. 웬일이야. 네 살이 저런 걸 한다고요? 아빠 거? 사랑스럽다. 아, 좋아. 아빠, 여기 포크밖에 없어. 배고파? 도현아? 야, 이거. 아. 아빠, 다 했어. 금방 줄게. 어이, 끔찍어, 어이, 끔찍어. 어이, 끔찍어, 어이, 끔찍어. 어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저 비율이 너무 귀여워요. 아직 머리가 좀 더 큰 그 비율이 너무 귀여워. 맛있겠다. 아, 재욱이 형은 진짜. 아우, 뜨거. 아우, 뜨겁죠. 아우, 뜨거. 장갑해야지. 장갑해야지. 혼나네. 아, 저 맛 너무 궁금하다. 자. 자.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네. 저 밖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요. 형님 진심인가 보다. 음식에 집중하신다. 근데 난 뜨거워서 애들이 이제 도윤이 같은 경우 이제 눈치 보고 있을 때 시범 삼아서 보여주는 거야.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안심을 주고 이제 먹게끔 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수연아. 응? 그리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응. 도연아. 어. 친할아버지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어? 친할아버지 생각나요? 네. 아빠는 안 슬퍼? 식구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가 이제 할아버지가 없는 모습을 아빠도 처음 보니까 다 같이 밥 먹고 그럴 때가 생각나지. 도현아.
할아버지 어디 갔지? 하늘. 하늘? 그럼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아빠도 하늘나라로 가면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아직 안 돼. 안 될까?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면 안 돼? 친할아버지만 갈 때. 친할아버지만 가는 거야? 친할아버지도 가면 안 되지. 너무 예쁘다. 수연이는? 수연이가 다 커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런 거 아빠도 보고 그 다음에 아빠도 가야 될 텐데. 가지 마. 저런 걸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장례식 갔다가 오고 뭐 이러면. 아, 이게 이별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쓱 한번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빠도 만약에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도현이가 안 돼! 딱 그러는데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만일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하루하루에 우리가 즐거운 추억을 쌓는 거에 만족을 해서 이게 증폭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더욱더 커져가고 사랑이 커져가는 거를 느끼게 하고 싶지 두려움? 그런 거를 굳이 심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아빠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그럴 때 수연이랑 도연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추억을 많이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일부터 엄마한테 더 잘해. 알았지? 그럼 항상 옛날에 하는 얘기가 야 나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해 이때 뭐 이러는데 기승전 엄마한테 잘해. 응? 아빠한테만 잘하지 말고 엄마? 수박 먹을 거니까 이제 도현이 집중해서 딱 먹어야 돼. 그거는 네 엄마 장난하지 말고. 아, 완전 코스네. 여기서 저렇게 먹으면 맛있지. 벌레 너무 많다. 아, 잠깐. 잠깐.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이루에. 아빠 이루에. 이루에 진로 안 계는데 수빈 보고 있다고. 해.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뒤로 가. 나 제발 강아지 키우면 안 나와. 아빠 걱정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아빠라 제발 강아지 키우면 안 나와. 엄마가 안 된다잖아. 엄마가 알러지 있잖아 수현아. 집안에 온통 엄청 신경 써서 키워줘야 돼. 아빠 경기 때문에 좀 신나는데. 너무 싫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이뻐하네. 아, 하나 남았어. 공 하나, 공 하나. 잡으면 이기는 거야, 잡으면 이겨. 그럼 완전 끝이에요? 이걸 잡으면 이겨. 이대로 끝나겠지. 승환아, 네가 혼자 해야 돼. 원래 야구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해야 된다고. 네, 알았다고. 혼자 해야 된대. 삼진을 막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도현이가 그 옆에서 그래 혼자 나는 뭔가 했네. 야 근데 구단주 아들답게 아주 그냥 혼자 하는 거라고. 참나. 혼자 하는 거라고. 자 가자 가자 화이팅. 가자 가자. 자 마지막 맞기만 하면 돼. 오늘 남았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겼어! 이겼어! 역전! 역전! 재미있었겠다. 사이드암도 있네.